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유서의 내용과 일가족이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. 해운대구 제송동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 화단에서 37살 송모 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숨진 송 씨의 주머니에는 아파트 호수와 도어락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.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투신한 송 씨의 부모와 누나, 조카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현장 감식 결과 일가족 4명은 거실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특별한 외상 없이 목이 졸린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. 또한 송 씨의 아버지와 송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. 송 씨는 제가 떨어져서 발견되어야 가족들을 수습할 수 있기에 뛰어내린다며 투신의 이유가 적혀 있었고, 송 씨 아버지의 유서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점 벼랑에 서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경찰 수사 결과 송 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3년 전부터 부모와 이혼한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, 송 씨의 누나가 혼자 어렵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 월세도 그 많이 밀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, 유서 내용에도 뭐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 그 자 뭐 도리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고 때문에 지금 자살을 그 하지 않았느냐. 경찰은 일가족이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동반 자살에 무게를 두고, 송 씨가 가족을 커튼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.